일이 즐거우면 세상은 낙원이요, 일이 괴로우면 세상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축복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힘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힘이 있으며 게으른 자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중간에 한두 번 실수를 하다 보면 처음 마음을 잊고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죠. 저 또한 그런 일이 빈번하니까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보는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간드러진 목소리를 타고난 것일까요? 빠져드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곳에서 나타나는 사랑은 마술 같은 것이죠. 강덕인이 부릅니다. 사랑의 마술사. 새처럼 월월 날아 다니던 내가 당신의 도루가 되었어. 어딜 가도 당신 생각, 내 마음은 당신뿐이. 나는 못 살아. 내 마음 전부를 앗아버린 당신은, 당신은 사랑의 마술사야. 내게 먹였나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거리를 주름잡고 다니던 내가 당신의 도로가 되었어. 사랑은 당신뿐이야.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 내 마음 전부를 묶어버린 당신은, 당신은 내 마음 전부를 묶어버린